들깨 두 마리가 달려들자 60대 남성 A씨가 반려견을 잡아듭니다. 팔과 다리 등을 물린 A씨가 도망치자 풀쩍 뛰어올라 공격합니다. 아파트 안까지 따라온 들깨는 대치를 벌인 뒤에도 주변을 한동안 어슬렁거립니다. A씨가 들깨에게 습격당한 현장입니다. A씨는 오지 않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한참 동안 발길질을 한 뒤에야 겨우 들깨를 쫓을 수 있었습니다. 반려견과 산책을 나가던 A씨는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팔에 두 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입고 광견병과 파상풍 예방주사까지 맞았습니다. 뇌를 세게 막 공격하는데 한 놈이 막 쉬는데 막 생이 나가도 안 되냐. 그 이마가 점프해가지고 물고 흔들더라고요. 또 그 사이에 한 놈이 다리 물고 오늘날 죽는구나 이 생각이 지금.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사람 큰 게 두 마리를 만나면은 참변당합니다. 참변. 문제의 들깨는 사고 당일 소방에 포획돼 동물보호소로 옮겨졌습니다. 지난 1월에도 부산시민공원에서 20대 남성이 들깨의 얼굴을 물려 50바늘을 꿰맸습니다. 들깨는 포획틀을 요리조리 피해 다녀 잡기 어려운데 동물보호법에 걸려 사살도 불가합니다. 사고 뒤 정치권에선 들깨를 유해조수로 지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유야무야 됐습니다. 동물보호법하고 유해야생동물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이 처리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들깨를 지정하려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번번이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인해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반려인구 천만 시대에 걸맞는 제도 개선과 시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NN 하영광입니다.